세리만 11이네요. 안녕하세요. 오, 열심히 했어.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그렇죠, 퀴즈. 퀴즈. 그렇다면 여기에 I가 무슨 소리 될것 같아? 그렇지, E 된 거. 퀴율.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낸다? Z. 얘는 Z 소리는 Z지. 글자 이름이. Z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Z는 아니고 Z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오케이, 퀴즈. 퀴즈. 오케이, 그래서 11호에서는 이제 해리가 QU가 Q 되는 걸 위주로 배운 거다, 그치? 퀴즈. 퀴즈.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배우긴 배웠다. Q도 배우고 R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뭐가 되죠? 들어볼까? Rain. Rain. 뭐라고요? Rain. Rain. 그러면 AI가 뭐가 되고 있어요? 에이는 에 되고 아이는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rain. 여기까지 소리가 rain. 여기다 받침 니은 넣으니까 rain. 그렇습니까? 비란 뜻이지 rain. Rain. 그렇습니까? rain 이런 거예요. rain. 그렇습니까? Rai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Red. Red. 그럼 E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 아의 E야, 어의 E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Red. 거기다가 붙여서 다음 소리 뭐가 될까? Red. Red. 얘는 뭘까요? 오케이, 얘 소리가 조금 더 정확하네. 얘 소리까지 넣어. 그렇지, quilt. 예, Quilt. 안 좋았어요. 그럼 I는 뭐가 된 거지? E 된 거지. 그리고 Q는 Q. 오빠이 하면서 Q, L은 T는 합쳐서 quilt. Quilt. Q는 영어에서 Q는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 중에도 Q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Q는 절대 혼자 안 다녀. 항상 U를 끌고 다녀. 그러니까 이해하는 녀석입니다. Quilt.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sun. Sun. 그럼 U가 무슨 소리 된 거지? 그렇지, 어된 거지. U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한번 정리하면서 가자. U는 그렇죠. 여기서는 어가 됐네요. 오케이. 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Sit. Sit. 오케이. 그럼 I는 E가 된 거다. 그렇지. I가 되는 소리 세 가지도 한번 설명하자. I는 내 이름 불러도 I.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렇죠. 이제 해리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Sit. 익힌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그렇죠. C.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바로 EA죠. EA는 두 가지 소리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 뭐죠? 그렇죠. 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쎄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얘는 바다란 뜻의 C죠. EA가 E 된 거죠. C. C. 바다. 그럼 얘는 뭘까요? Queen. 그렇지. Queen. 그러면 EE가 뭐가 된것 같아? 힘을 합쳐서. 그렇죠. EE도 E가 된 거. 그럼 QU는 Q. 자, EE가 E 되는 거 익혀놓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N이 EM 됐으니까 다음으로 뭐가 된다? Queen. Queen.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뭘까요? 그렇지, Ring. Ring.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NG가 있죠, NG. 그치? 해리, NG가 무슨 소리 내는지 기억나? 그렇지. NG는 응, NK는 응크.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얘가 ring이면 I는 무슨 소리 된 거지? 그렇지. 그럼 R은 R. 여기까지 소리가 ring. 그렇지. A ring.
re라고 하면 돼. 얘는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신경 없는 소리니까 re에다가 음사니까 다 써도록 하겠다. ring 된 거지. ring. 오케이, 알겠습니다. 쓴 것도 아까 시험 친 것도 봤는데 오늘 잘 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서연이.